아우 경치 좋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나 비범이 나의 계절이 왔다고요. 자 그럼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출발! 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 여기 가을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안 그래도 가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아 그러세요? 잘 오셨습니다. 아니 여기 와보니까 무슨 학교 비슷한 건물들이 있어요. 아 이게 옛날에 우리가 다니던 초등학교 자리예요. 아 그렇구나. 네, 초등학교, 어쩐지 학교 느낌이 나더라. 아, 초등학교 자리인데 이제 폐교가 돼갖고 농림부에서 사업을 받아갖고 이렇게 건물을 다시 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이곳 마을 이름이 좁밥꽃 피는 마을이라고 했는데 좁밥꽃 피는 마을이 뭔가요 도대체? 뭐 좁밥꽃 나무가 많나요? 좁밥꽃 피는 마을이라곤 우리 봄에 그 하얗게 피는 쌀이꽃이에요. 그 쌀이꽃이 이 마을의 군락지예요. 그래 4월 달만 되면 그 좁밥꽃이 하얗게 피는 마을이래요. 그래서 우리 체험 마을도 좁밥꽃 피는 마을이라는 명칭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삼 연물을 붓고 오, 이거를 먼저? 네. 우와! 아낌없이 버집니다. 들어가라 메주가루! 네. 골고루 섞어서 다 풀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야 돼요. 돌리고 돌리고 짜잔! 그 다음에는 뭘 넣을까요? 제 생각에는 고춧가루. 오! 마! 너무 큰데요? 어디 가셨어요? 고목나무 매미가 되셨네요. 네, 고추 갖고 왔어요. 꽃감 갖고 왔어요. 아우 좋아요. 아우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한번 담아볼까요 그냥? 오 담아보시죠. 네, 네. 고추장 좋아하신다며요. 너무 좋아요. 한번 드려볼까요? 네 먹고 싶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아까워서. 아우 먹고 싶어요.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어도 되겠어요. 고추장 만들기 성공! 자, 고맙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고추장 될 거야. 그러면 떡갈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떡갈비는 떡이 들어가야죠. 아, 그래요? 떡이 안 들어가나요? 아, 그래서 제가 떡갈비의 유래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와! 떡갈비는 떡이 들어가서 떡갈비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 떡갈비는 조물락조물락 떡같이 떡 모양으로 만들어서 부쳐가지고 먹는다고 해서 떡갈비예요. 아 그래서 떡갈비구나. 네네네. 자, 떡갈비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너무 신나요. 같이 만들 수 있나요 혹시? 오. 만들 수 있죠. 아 그래요? 혹시 장갑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오 드디어 비범이가 인간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손만 사람이 됐어요. 네 손만 사람이 됐어요. 조물락거리고 싶어서. 아우 좋아 좋아.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을 넣을 거예요. 올릴 와, 거예요. 인삼을 어디다 여기다가요? 네. 이런 건 어떠실까요? 오. 이런 스타일. 아 저는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맛있겠다. 빨리 이거라 떡갈비들아 내 입으로 들어와라. 저기 뒤집으면 찢어지는 거 알죠? 여기다 누가 이런 가루를 올려놨죠? 비빔밥 해먹으면 돼요. 그럼 비빔밥으로 먹겠습니다. 비빔밥 해먹으면 돼요. 제가 혹시 그래가지고 제가 왠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다 됐습니다.
우와, 다 됐대요. 오, 예쁘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선생님? 어, 맛있어! 맛있어요? 어, 맛있어! 어, 입에서 살살 녹아요! 어, 호랑이 입이 또 솟아난다! 곰 아니에요, 호랑이에요. 가을에는 말이 살찌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살이죠. 아이고, 여기 참 좋구만. 자, 그러면 나는 다음 코스, 출렁다리 코스로 한번 가볼까? 렛츠고! 무섭게 주면 안 잡아먹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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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어요. 여기 어디예요? 출렁다리 아니에요, 출렁다리. 출렁출렁, 출렁출렁, 출렁다리. 갑시다 이제. 여기 한번 올라갈게요 그럼. 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삼탈 주세요. 들어와. 뿅뿅뿅뿅뿅. 들어와.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 나 진짜 안 해. 산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아우, 힘들어. 아우.